할렐루야. 3월 21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 시간 사람의 계략 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다니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이제 사무엘하 16장을 계속 하루하루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뜻 계속해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또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책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들의 충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조선족 출신 성도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은 열심히 이제 중국에서 살다가 뭐 조선족이지만 중국 국민 아닙니까? 이제 중앙정부 소위 당에서 여러 지침들이 내려온답니다. 그럼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각 지방에서 대책을 세운답니다. 그러니까 지침 앞에 대책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보고도 하고 또 적절하게 자기가 이걸 바꾸기도 하고 해서 대책을 세운다 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오랫동안 일관된 일당 독재의 지시를 받으면서 적응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은 지금 이 거의 세력을 잃은 자의 모습으로 그의 충신들 아비새와 후세 등에 하나님이 특별히 붙여준 사람들 외에는 거의 세력이 없다시피 합니다. 자, 압살롬은 이미 2년 동안을 계략을 세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민심을 잡을 것인가? 그래서 이 성문 앞에서 본인이 스스로 직접 나가서 왕이 자기를 세웠다고 아마 그것도 거짓말한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을 일일이 판결을 해가면서 가장 그 유력한 그 리더들을 이제 사로잡아 자기에게로 회유하는 데 성공한 거죠. 그리고 모든 치밀한 전략에 의해서 어쨌든 영문도 모르게 제사장들까지도 자기 편에 서도록 줄을 세운 다음에 공표를 내서 소위 빼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백성들은 전부 압살롬이 이미 정권을 잡았는 줄로 알고 다 그 줄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다윗은 날개 잃은 왕이 된 것이고 압살롬은 대세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15절에 여기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그의 편에 서면서 결정적인 어떤 면에서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다윗 편에 섰던 후사 이 후세가 오늘 다윗에게 왔는데 오늘 그 사람은 비교적 계략이 있지만은 다윗의 줄에 섰던 하나님의 언약의 줄에 섰던 뭐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는 옳은 길에 섰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를 그의 계략에 의해서 압살롬 진영에 위장 귀순하여 파견하죠.
그러니 압살롬은 이거 의심 별로 안 해요. 왜? 대세가 내게 흐르니까 이것저것 인재들이 나한테 몰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이렇게 했습니다. 뭐 비슷한 표현 보면은 태영호 공사도 영국에서 한국에 귀순해서 오자마자 대한민국 만세 세 번 부른 거 보니까 나는 이제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자유의 품에 안겠습니다 하는 공적인 어떤 표어로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전에 이수근 씨도 그랬고 뭐 그 북한군 대위 출신도 사라진 것처럼 끝까지 정말 우리나라에 안겼는지는 그것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됐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후세가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17절 보니까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했느냐? 내 친구 오늘 다윗의 세력과 함께 가지 않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후세가 말합니다.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이 또 이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이미 대세는 당신에게 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력과 왕권을 허락했다 했는데 나는 그걸 믿는데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기신 것 같이 다윗을 섬긴 것 같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충성서약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어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이도벨도 왔지 후세도 지금 그에 편승하여 오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오늘 이 압살롬의 한 진영의 또 한복판의 책사로 자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이도벨, 어찌 보면 여러분 그 배은망덕의 아들이죠. 이게 반역자, 배은망덕, 배신자 다 하나님의 나라에게는 없는 용어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에서도 이런 신의를 저버리는 자를 결코 축복하지 않아요. 어쨌든 아이도벨이 어떤 책략을, 어떤 계략을 행했습니까? 여기 21절에 보니까 그야말로 충격적인 계략의 아이디어를 줍니다. 뭡니까?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통치마소서. 그러니까 다윗도 이 후궁들 10명을 왕궁에 남겨놓고 왕궁을 지키라 한 것은 무슨 전투력으로 지키란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여기서 남아서 왕궁에 뒷정리해라 하는 것이고, 설마 이 여인들을 죽이기까지 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한 거고, 또 후궁들을 다 데리고 가기에는 너무 부담도 되니까 그게 다 하나님께서 일부일처인데 후궁까지 많이 뒀으니 그것도 다 마지막 위기 때는 거추장스러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겨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후궁들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후궁을 택한 건 다윗의, 여러분 뭐 당시의 관례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지만 아들이 아비의 후궁을 범하는 것은 이건 폐륜입니다.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왜요?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 사람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세상적으로 이 아들이 왕궁의 왕의 후빈을 취했다는 말을 들으면 완전한 정복을 상징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야말로 아버지는 완전히 패퇴자가 되고 아들이 정권의 완전한 위너가 된다는 표징이 되니까 이거 은밀하게 한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지붕 위에 옥상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백성들 보는 앞에 하라는 거 아닙니까? 이야, 참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런 인간적인 계략으로 왕권을 온 땅에 당신이 이제 주인됨을 뭐 선포하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이도벨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략으로 다윗 오늘 압살롬 편에 서서 오늘 그가 권력을 강화하면서 그 옆에서 자기도 한자리에 앉고 평생을 권력자로 살겠다는 야망에 함께 결합된 겁니다. 하나님 여기 축복할까요? 네, 축복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거 몰랐을까요? 자, 우리가 시므이의 저주, 또 시바의 두 마음을 품은 관계, 그리고 아이도벨의 이런 악한 계략 다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이 시므이의 저주나 오늘 시바의 이 두 마음을 품은 이 계략이나 왜 구체적으로 기록합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살펴보고 있고 이것이 다윗의 연단과 훈련과 죄에 대한 어떤 쓴맛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아이도멜의 이 대목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나중에 나단이 예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나단이 언제 예언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1절에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통침하리라. 와, 여러분 백주에 대낮에 옥상에서 이게 한다는 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마치 오늘 그래서 은밀한 죄가 영원히 은밀하지 않습니다. 아, 이게 죽은 후에도 드러나고요. 천국 가서 지옥 가서 완벽하게 드러나고요.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은 온 우주에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분임을 처절하게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아이도벨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요. 압살롬에게도 하나님은 희미해져서 모든 자들에게는 인간적으로 지금 세력만 보이고 힘만 보입니다. 잘될 때 여러분 오늘 물질이 보이고 자리가 보이고 사람들이 보이고 다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크게 보여야 인간은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아요. 오늘 그때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하나님은 약한 계략도 하나님은 징계로 쓰시고 아이도벨의 심판과 압살롬의 심판으로 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오늘도 그분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분에게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 그런 하나님 앞에 굴복하여 의지하는 참 지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